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 각도값을 뽑으라는데 뽑을 수가 없어요. 이 선과 이 선은 지금 이제 각도값이 1에 나와버리죠. 다른 데로 이동을 해봐도 저 50필 각도가 안 놉니다.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 인벤트 각도 지수 넣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트로만 시험 준비를 하신 학생분들은 튜디오 영상을 하실 때 원하는 곳에 각도 지수를 넣고 싶은데 이 선을 찍고 저 선을 찍어봐도 원하는 대로 지수가 안 나올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점이 어떻게 해야 되나 불편하긴 하죠. 그럼 인벤트에서 원하는 곳에 각도 지수 넣는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현재 여기 보시면 58 각도 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도 지수를 이렇게 기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치할 공간이 넉넉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각도값을 뽑으라는데 뽑을 수가 없어요. 이 선과 이 선은 지금 이제 각도값이 1에 나와버리죠. 다른 데로 이동을 해봐도 저 58 각도가 안 놉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뷰 선택한 다음 스케치 주시고요. 선을 하나 우선 대충 스케치 줍니다. 그 다음 지수를 뽑아주시면 이 높이 값이 50이었죠. 스케치 마무리 해보시면 여기 선형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제 이 선과 이 선을 찍으신 다음에 각도 지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 지수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원하는 각도 지수를 기입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인벤트 각도 지수 넣는 방법에서 알아봤습니다. 인벤트가 2D 작업이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라 어떻게든 보다 2D 작업이 불편한 편이지만 프로그램 안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벤트로만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인벤트로 한 방에 DC 정규 강좌를 한번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